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도코호스트입니다. 오늘 제가 할 것은 제가 또 첫 번째 이제 리뷰를 할 때는 구데타마 했고 그 다음에 쿠로미, 키티, 마이멜로디 했잖아요.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이 친구를 이름을 몰라서 제가 이 친구가 누굴까 했는데 이 친구 했던 그 친구를 한번 그 친구로 한번 방을 예쁘게 꾸며볼 건데요. 그 친구의 이름은 제가 또 이 친구 이름 또 알아왔습니다. 이 친구 이름이 바로 베드 바츠 마루래요. 이름하면 참 길조이 이 친구입니다. 이렇게 보니까 좀 귀여운 것 같기도. 이름이 되게 기니까 마루라고 할게요. 베드 바츠 마루에서 마루만 해갖고 이름이 너무 기니까 마루라고 짓겠습니다. 아무튼 마루 이 친구는 되게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. 생각보다 이거 얘 약간 이런 뾰루퉁한 얼굴이라 해야 되나? 이게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. 약간 화난 것 같은데 화 안 난 것 같으면서 화 난 것 같은 그런 얼굴. 정말 오묘해. 그래서 이 얼굴이 되게 귀엽고 매력인 것 같습니다. 얘는 오리인가? 아마 오리이지 않을까 싶네요. 얘는 하고 이 친구는 되게 놀이가 진짜 많더라고요. 이렇게 해놓고 아니다 기다려봐. 잠깐만 이거 뭐야 방금. 아 이거 배경화면 왜 이렇게 큐트해. 약간 이 반쯤 감겨진 눈과 뾰루퉁한 저 부리를 보면은 누구나 다 귀엽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얍 이거 너무 귀엽네.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오락실을 빼먹을 수 없죠. 그쵸? 오락은 진짜 빼먹을 수 없는 것 같아. 넣고 싶은데 자리가 한 이쯤? 그래 여기다 놔두자. 하고 베드 바츠마루 친구의 가방. 아니 이 얼굴이랑 부리만 봐도 웃음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 이게? 너무 귀여워 그런 면이. 딴딴딴딴따라란 이거 뭐지? 인형인가 이거? 인형인가 봐요. 이거 네 친구? 됐어. 아 얘는 드럼. 아 아까 그래서 드럼이 있었구나. 이거 드럼 체인데 우리 치마라 친구 생각보다 되게 짐이 많네 이 친구.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벽지. 이거? 아니면 이거? 이거 좋겠다. 이거 너무 귀여운데? 좋아 이거로 하자. 이 친구는 스케이트보드 타는 게 취미인가봐요. 원방이다 스케이트보드.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